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때여 두 눈을 감아요. 눈을 뜨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 언제나 그대 숨결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요 지금 이대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그대 위한 내 마음은 그대로인 걸.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대만이 나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행동 표정 하나하나 내 눈에 가득 봉인. 흑백 필름처럼 흩어진 우리 추억도 주민. 그댈 본 처음 그대로 여기서 난 이대로 듬직한 골키퍼 그대는 유일한 내 맘에 걸린. 언제나 그대 숨결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요 지금 이대로. Yeah. 지난 오랜 시간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그대 위한 내 마음은 그대로인 걸.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대만이 나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안녕하세요. 네, 비오네퍼 라디오 비오네퍼의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나 오늘 하루 어땠나요? 네, 퇴근하시고 우리 학교하신 바나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힘찬 하루가 되셨었나요? 어떠셨어요? 우왕 키야 기다렸어요. 찬이다 하루 종일 잤어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학교 마치고 이제 집 왔어요. 에어컨을 너무 세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냉방병 걸려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요. 개학 첫날이라 몸이 베베 꼬였어요. 개학 첫날? 아이고 고생했어요. 개강 전까지 아직 쉬고 있어요. 대학생 반하고 아직 퇴근했다는 반하는 없네요. 퇴근 시간이 6시간 아닌가 봐요. 저희들이 멤버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는 아마 6시지 않을까요? 그 전이거나 6시면은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학교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그쯤 하고 퇴근은 또 6시쯤 요즘 칼퇴하시지 않나요? 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침 퇴근을 했다는 반하분들이 있네요. 아 칼퇴근을 못해서 아 일 끝나고 이제 퇴근 준비 중이에요. 호호 소리가 키워도 작다고요? 지금도 작아요? 지금 작아요? 어때요? 작아요? 아 지금 소리가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채팅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 지금 목소리 작나요? 커요. 지금 마우스랑, 마우스래.
마이크랑 뽀뽀하게 생겼는데. 마이크와 닫기 0.3mm. 정말 가까워요. 그럼 지금이 좋은 것 같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아요? 오케이. 그래요. 소리 좀 키우세요. 저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마이크를 경매한다고요? 안팔 거예요. 안 팝니다. 아이고, 학교 끝나고 또 학원을 가요. 아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학원 가기 전까지 제 라디오 들으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반원분들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이제 하교하고 퇴근하시느라 정신없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셔야 할 텐데 어떤 걸 드시려나? 아직도 회사고. 에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뭐 먹나? 오,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먹어요.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다. 비빔국수, 부대찌개, 편육, 오므라이스, 삼계탕, 감자탕. 맞아, 오늘 말복인데 여러분들 닭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닭볶음면, 카레, 저녁 추천.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은 뭐 먹게요? 삼계탕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오늘은 바로 닭갈비를 먹습니다. 뚜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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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싶더라고요. 그래서 닭갈비를 먹으려고 합니다. 오, 맞췄어요? 오. 오, 점심에 닭갈비. 역시. 아이고, 다이어트. 네, 라이브입니다. 우리 반하분들도 빨리 준비 잘 마무리하시고 맛있는 저녁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하분들이 올려주신 글들을 읽어볼까요? 오, 어떤 글을 읽어볼까요? 오늘도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 오, 말복이니까 또 우리 반아 친구분이 오, 센스 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공찬 오빠, 당뇨리 메뉴 질문요. 공찬 오빠의 평생 먹어도 안 질릴 음식이 닭볶음탕이라 하더라고요. 닭볶음탕하고 닭도리탕하고 같은 건가요? 공찬 오빠는 매운 닭볶음탕 vs 간장 소스 닭볶음탕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닭볶음탕 vs 후라이드 치킨 vs 삼계탕 중에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순서대로 히히. 점심 때가 되니 음식 생각으로 가득해지네요. 추룩추룩. 맞춰 마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을 음식은 닭볶음탕이에요. 왜냐면 그 닭볶음탕뿐만 아니라 뭐닭 요리는 저다 좋아요. 진짜 닭똥집, 닭발, 뭐 그냥 닭이랑 합쳐져 있는 거, 그냥 닭 요리 그냥 다 좋습니다요. 그래서 맞아, 그 다음 질문이 그래요, 닭은 사랑입니다. 일단 매운맛 닭볶음탕 vs 간장 소스 닭볶음탕이라 있는데 어렵네요. 하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저는 매운맛 닭볶음탕을 더 좋아합니다. 매운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닭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무슨 말 하니? 배고파서 정신이 나갔니? 저는 매운맛 닭볶음탕이 더 좋아요. 매콤하면서 그 달짝지근한 그 맛이 전 좋아요. 그리고 닭볶음탕, 후라이드 치킨, 삼계탕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삼계탕, 그리고 닭볶음탕, 그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아, 여기에 양념치킨이 있었으면은 한 2등 정도 했었을 텐데, 후라이드라서 3등 했습니다. 저는 후라이드보다 양념이 더 좋아요. 뭐 후라이드를 양념에 찍어 먹어도 뭐 똑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양념이 좋아요. 삼계탕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삼계탕은 자주 먹진 않죠. 맛있긴 하지만 뭐랄까. 맞아, 산재령 삼계탕 못 먹어요. 왜못 먹는다 했지? 그 마늘 이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바나 분들은 이세개 중, 아, 궁금한. 치킨, 양념, vs 후라이드. 뭔가요? 골라보세요. 공찬 오빠, 아까 산들 오빠께서 지금 어디, 산들 오빠가 어디서 내 이야기를 했어요? 응? 아, 맞아. 안 좋은 추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 마늘, 맞아, 맞아. 양념, 후라이드. 우리 바나의 선택은? 누구누구, 오, 양념이 많네. 지금 본거 양념 내 후라이드 둘. 또 채팅 올라가면, 아, 간장, 아, 후라이드. 내가 양념이라 해서 양념으로 바꿔요? 에이. 후라이드 먹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저 탄산 잘 마시죠? 저 탄산 잘 마시는 거 모르시나 보네. 아, 콜라요. 원샷 하는 남잔데. 후라이드, 후라이드. 그래요. 짬뽕, 짜장면 고르는 정도의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짬뽕, 짜장면 하면 짬뽕이에요. 왜냐면 국물이 좋거든요. 짜장면은 국물이 없잖아요. 삼계탕 먹방? 오, 좋다. 그러면 내년 초복 때 삼계탕 먹방을 하겠습니다. 사이드 콜라? 콜라. 네. 딱,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딱 정해져 있어서, 하면은, 뭐다! 딱할수 있어요. 찍먹, 부먹! 하면은, 원래는 부먹인데, 요즘 사람들이 찍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먹 먹습니다. 아. 네, 우리, 이제 노래를 들을 시간입니다. 닭에 관한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닭에 관한 노래가 없네요. 뭔가, 어허.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소리 안 작다고 하던데? 작아요? No. 안 작아요. 어떤 게 좋을까? 아, 뭔가 내가 좋아하는 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있었는데 사라졌어. 어디 갔어? 네. 제가 좋아하는 닭을 위한 노래입니다. 비오니프의 파라다이스. どうしても会いたくて流れ出すサウンドはクール心は加速する too 今すぐ君の元へ迎えに行くよだから So もうこのトラックは空っぽのままで君の笑顔それだけでいい会話も弾む中他の誰でもない中
달의 요리 먹기 미니 모쥬 You beautiful to me 가가야구 위터 니가 걸어요 돌아다녔어 보따리 다 그대 뜯어 요리 소이 아따 속도 미툼에 아따라 기도 솔로 우와 무파와 같이 지금 당장 ballin 눈은 계속 너에게로 향해 멀림 wait wait 아직 가기에는 일러 일러 넌 나를 보는 것 같아 마치 mirror 널 원하니까 너를 get it 너 말고 다른 여자들은 됐지 이건 너만을 위한 것 나의 손을 붙잡아 한 것 hold up I want you I need you 우리 아우 호도 I heard you I touch you 뭐 코너 때 하나 사나이네 코너 순간 커서 good time 고도하였고 나도 two times 거꾸로 밑에 사랬고 three times You beautiful to me 웃긴 눈개로 검색하 희민 녹음이 유라쇼 부탈이 다 그대 뜯어 같아 요새 아따 속도 네, 비욘세의 파라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음색킹 공찬찍 감사합니다. 네, 치킨이 너무 좋아서 파라다이스예요. 오늘 먹는 닭갈비 파라다이스. 네, 바나랑 함께 있는 게 파라다이스죠. 이제 또 다음 사연을 읽어볼게요. 어떤 걸 들어볼까요? 아 들어볼까요? 어떤 걸 읽어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엄청 뜻깊은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출근과 첫 월급 핏 부동산 오빠! 저는 올해 20살이 된 99년생 바나입니다. 히히 저는 부동산학과에 진학했어요. 오빠들이 부동산에 관심 많다고 얘기했던 것도 부동산에 더 흥미를 느끼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만 이쪽 일을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바꾸게 되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 알바를 해보게 되었는데 전공적을 살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찌저찌 시행사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첫 월급으로 엄마랑 언니 귀걸이 엄마랑 언니는 귀걸이 아빠는 에어팟을 선물로 드렸죠. 히히 첫 출근이 7월 2일이었으니까 어느덧 한 달 반 정도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이제 개강이라 출근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개강이라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죄송해요. 이제 개강이라 출근을 하진 않지만 등교하면서 라디오 잘 들을게요. 행복하자. 언제나 고마운 사람들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요리해 주시는데 아, 밥 냄새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 오랜만에 집밥 냄새 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자. 네. 와, 정말 우리 사연 보내주신 우리 바나분 진짜 멋있어요. 첫 출근에서 첫 월급을 부모님 그리고 언니에게 선물로. 와, 진짜 가족분들께서 엄청 감동받으시고 좋아하셨겠다. 와, 우리 다른 바나 분들은 알바나 월급 이제 직장 생활 하셨었잖아요. 오, 여기 오 사연자분이 오셨네. 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바나 분들은 첫 월급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궁금하네. 우리 바나 분들 어떻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뭔가 혼자 하려다 보니까 급해지는 것 같아요. 오, 선물 사줬어요. 옷 사드렸어요. 여행 갔어요. 엄마 아버님께 용돈 드렸어요. 용돈이 최고. 와. 어휴, 내복. 오, 지갑이랑 홍삼 세트. 엄마 백을 사드렸어요. 와.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첫 월급으로 비포 콘서트 보셨어요. 귀여워. 사연자분께서 언니가 제가 사준 귀걸이 한쪽을 잃어버렸대요. 허허. 그럼 뭐 다른 한쪽도 사드리면 되죠. 아니면 언니가 사야죠. 어쩔 수 없죠. 아쉽지만. 저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용돈을 용돈이라기보다는 저는 부모님들이 관리를 하셔가지고 저는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했죠. 다 식비. 맞아요. 식비로 많이 나가죠. 네, 어제 브이앱 어제 새벽에 14일 밤에 네, 전광판들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네. 브이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돈은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 한바탕 크게 먹었어요. 크, 진짜 뭔가 첫 월급을 그렇게 드린다는 게 정말 드리는 사람 아 첫 월급을 드린대 선물 이제 부모님들께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는 제 입장으로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시고 선물을 할 수 있게 키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해준 거에 비해선 아직 조그만하죠. 그래서 더더더 열심히 해야죠. 화이팅! 화이팅! 효자네 효자. 우리 바나분들도 효녀예요 효녀.
학원 가시는군요. 안녕히 가세요. 다녀와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시 전이라면 산드령 라디오를 들으시고 제 라디오는 다시 보기로 다음에 봐주세요. 아니, 지금 일어났어요? 아, 시차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지금 브이라이브 자막이 없어요? 자막이 없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이게 다른 그 어플이 아니어서 그런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아자, 아자아자, 아자아자. 그리고 번역 자막은 나중에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또 노래를 한곡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추천받습니다. 추천 보내주세요. 또렉 걸렸네. 뭐 맞네요. 여러 노래들이 있어요. 아, 이게 또이 안에서 고르기가 또 고민이구만요. 어휴, 무슨 노래를 골라야 되는 건지 모르겠슈. 어휴,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제가 채팅창 잠깐 껐거든요. 채팅창 키고 맨 밑에 있는 댓글로 제가 노래를 정하겠습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아무거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 갑니다. 잠깐만, 너 사라졌어. 여기 있다.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오노에프의 To Master. 어쩜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을까? 우주 여행을 하다가 가장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 앞에 서 있나 봐. 어떤 단어들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세상 가장 밝게 빛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인지 너 가장 쉬 이쪽을 바라보며 눈이 부셔 돌아서 그럼 내 많은 별들 중 하나 빛이 나는 너를 내 품에 있잖아 저녁 바람 sorry 따라 불러 별들의 노래 구름도 가릴 수가 없는 너의 노란색 몽환의 숲에 사는 한 마리의 파랑새처럼 너에게 날아갈래 방사같이 춤출래 oh, 그대여 제발 날 쳐다보지 마 그대의 눈빛만으로도 이제부터 너와 나 하늘 위를 날아다닐 거야 우리 함께 있다면 꿈속 같아 태양처럼 너만 바라봐 You're my shooting star forever 네, 비욘드의 투마스타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까요? 잠시만요. 어쩜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을까? 우주 여행을 하다 가장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 앞에 서 있나 봐. 재밌죠? 에코를 넣어봤습니다. 아, 댓글 중에 앞부분 공찬 오빠 공찬 파트 좋아요 해서 한번 우리 바나분들을 위해서 띵뚜루띵 네. 휴대폰 충전하는 소리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충전기 빠져가지고. 네. 눈물 왜 나요? 가회가요. 가회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세요. 저녁은 꼭 드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내 핸드폰에서 나는 듯. 이거 착각하는 거 많을 거예요. 소리 때문에. 제 소리입니다. 아 웃겨 잘한다 잘해 너무 좋아요 나도 보고 싶어요 아유.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볼 수 있어요 예고 좀 해주세요 라이브 하기 전에 예고를 해드릴까요 다음부턴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너무 라이브 때문에 그 전날 전날이래 아침에 만약에 아침이면은 아침에 빨리 안 일어나도 되는데 빨리 일어나서 그 하루가 더 피곤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고 안 할래요 미안하잖아요 우리 바나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재울래요 그게 난 더 행복해 솔직히 바나분들도 10분, 20분 더 자면은 조금이나마 더 덜 피곤할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남친 ST, 남친 스타. 배려왕, 노노.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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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10분 20분 오빠 목소리 더 들을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차피 다시 보기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또 라이브라는 그
그 라이브 감이 또 다른 거겠죠? 아, 아쉽네. 이런 남친이라면 매일 업고 다닙니다. 그럴 수 있으세요? 저 생각보다 무거운데. 이런 질문 보니까, 아, 질문이래. 답변, 아, 글 보니까 갑자기 연필이 생각나네요. 그런 대사가 있었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오글거립니다. 오글오글. 자, 그럼 다음 바나분들께서 올려주신 우리 뷰티풀 라디오 글을 읽어볼까요? 사연 감당 가능. 노노, 내가 불가능. 바나 업히면 바나 힘듦. 노노, 내가 업어드림. 어떤 걸 읽어볼까요? 너무 많은 글들이 있는데. 너무 다양해. 재밌어. 진지한 걸 해야 할지, 응? 재밌는 걸 해야 할지 항상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읽으면. 재밌는 걸로 가겠습니다. 마트만 가면 돈이 줄줄. 오늘 저녁거리 사러 가족들과 대형마트에 갔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먹고 싶은 거 고르고 결제를 하러 갔는데 30만원 넘게 나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30만원어치 나올 게 없는데. 아니, 싸다고 이것저것 산 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엄마가 당분간 마트 금지령을 내렸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요? 못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정말 가끔 가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한번 가면은. 그래서 뭐 생필품도 가끔, 원래 인터넷에서 주문하지만 가끔 갔을 때 사고, 또 음료수도 사고, 라면이 없으면 라면도 사고, 고기 있으면 고기 맛있겠다 하고 고기도 사고, 그럼 고기 먹으면 또 반찬들 재료들 필요하지 또 사고, 뭐 또 계속 고기도 사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아, 진짜 특히 배고플 때 똑같아요. 진짜 배고플 때 어우 큰일 납니다. 음식 코너 지나가면 저 치킨 저거 맛있겠다, 저거 닭꼬치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막. 와, 이 바나분들, 여기 바나분들은 한 번에 몇십만 원 주고 산대요. 근데 2-3일 안에 다 먹는데요. 그래, 맛있는 것만 사시니까 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 금방금방 또 마트를 가신다고 하시네. 진짜. 아니, 마트 가는 것도 일이에요. 마트 가서 장 봐야 되지. 뭐 이거 이 코너 저 코너 계산하고 또 그거 집 넣고 또 집에 가져가야 되지. 무겁지. 집에 가서 풀어서 정리해야 되지. 그것도 먹어야 되지. 요리해야 되지. 정리해야 되지. 또 버려야 되지. 음식물. 벌써 머리가 아파.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그래, 맛있는 거 사니까 다 먹지. 맛있으면 됐어요. 응? 맛있게 먹으려고 사서 먹는 거지. 응? 그 힘든 거 참는 거죠. 맛있게 먹으려고. 맞아, 맞아. 인터넷 쇼핑몰 홍보대사라고요?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저 요즘 인터넷
아파트 쇼핑몰 많잖아요. 또 배달도 해주고 당일 배송 해주는 이제 업체들도 많잖아요. 정말 나를 위한 곳이야. 너무 행복해. 오빠도 이제 밥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부모님께 언제 끝난다고 말씀해 놓아서 요리 천천히 하라고 하셨어요. 맞아. 지금은 잘 안 가지만 시식 코너에서 그 하나씩 시식하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 앞에서 이제 요리 해놓으시잖아요. 시식 코너에 하나씩 먹으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꼭 먹고 이거 꼭 사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아 엄마 진짜 한번 하나만. 안 돼. 엄마 그럼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래서 시식 코너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엄마 그러면 이거 하나만 먹고 우리 결정해 볼까? 그래서 드시면은 엄마 괜찮죠? 이거 괜찮죠? 그래 하나 사자. 하나 사서 또 집에 가서 그렇게 또 먹습니다. 제가 유혹이 안 되면 음식으로 유혹하기.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싶은데 음식으로 유혹해야지. 뒤에서 어머님 듣고 계심. 저희 어머님이요? 아니면은 우리 바나 어머님이요? 저는 괜찮아요. 문을 꼭 닫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나 라디오 해야 되니까요. 방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네, 부모님한테도 존댓말 합니다. 우리 형들한테도 존댓말 하고. 반말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말해. 그래서 막 형들이나 이제 나이 많은 선배님들께서 삼촌이래. 선배님들께서 반말해. 괜찮으니까 편하게 해. 해도 다가 안 돼. 다로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형들이 아, 다 쓰지 마. 그러면은 네. 알겠어요. 네 형 알겠어요. 저는 요자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반말은 안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다가 그냥 편한 것 같아요. 다가 제일 편해. 그나마 진짜 형들 우리 멤버 형들한테도 요 쓰는데 오래 걸렸어요. 맨날 다만 썼는데. 이 소리는 팔을 잠깐 스트레칭하는 소리였습니다. 똑 소리가 났네요. 어떤 댓글을 읽어볼까? 이거 있었는데 어디 갔어? 사라져. 오빠 저랑 전반대. 전 놓지 말라고 해도 놔버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부터 다를 쓰겠습니다. 아니요, 편한 거 쓰세요. 다로 끝나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저는 어렵진 않아요. 저는 옛날부터 다를 써왔어가지고 편해요. 다가 반말해줘요? 그럴까? 우리 김바나? 아,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쓰면은 아이디가 다 안 떠요. 그래서 다 점점점 예 점점점 심 점점점 정 점점점 김 점점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바나. 아 또 이렇게 김바나 시작하면 또 하나하나 시작해야 되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바나, 이바나, 공바나, 신바나, 너무 많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그 윤바나, 한바나, 죄송합니다. 하바나, 죄송합니다. 네, 다음 곡 들어볼게요. 우리 바나분들 사연이 배고픈 상태여서 이제 먹고 싶은 거 고르다가
결제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아, 만약에 배고프지 않았었더라면 조금 덜 사지 않았을까. 비욘세의 If 들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가슴 한 구석이 아픈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설스림도 없고 멍한 적 있나요? 병원을 가도 어디가 아픈 건지 모른 적 있나요? 그 모든 게 그녀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 Oh girl, 넌 어디 있니? Radio에서 나오는 슬픈 노래가 네 얘기 같은지 길거리 건너 많던 사람 속에 너 혼자 같은지 화창 아랫살 알았어도 왜 겨울 같은지 그 모든 게 그녀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 Oh girl 넌 어디 있니 It's you you 너만 있으면 시간이 가고 있는지 멈췄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파 병원을 가도 대체 왜 아픈지 몰라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 나를 불러 나 지금 네가 필요한데 자꾸 주위 둘러 아무것도 없는 나의 텅 빈 밤 오늘같이 고요한 밤 너라는 달빛을 그리면 눈물 짓다 Just to talk 죽음만 같아서 모두 거짓말 같아서 Baby 혹시 너 돌아올까봐 다시 찾을까봐 B1A4의 If 듣고 왔습니다. 네, 댓글에 공찬 오빠만 있으면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나는 바나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저는 라디오 할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아요. 저는 B1A4 라디오에서 히히호호 하면서 떠들면서 실수도 많이 하면서 바나분들 같이 웃으면서 즐기고 싶어요. 내가 라디오 들어가면 엄청 떨 거야. 그래서 실수 더 많이 해서 듣는 사람이 쟤 뭐야 라고 할 거야. 그러면 아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 해야죠 뭐. 이제 퇴근해요? 아쉽다. 하지만 다시 보기 나오니까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있다가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버스 타고 다른 뭐지? 버스 타고 여행 가고 있는데 오빠 유튜브 죄송합니다.
편집. 네, 버스 타고 여행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 어머님이랑 치킨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오, 맛있는 치킨 드세요. 죄송한데 생방 아니에요, 지금. 에, 생방 아닙니다. 생방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댓글들 사실 다 예측하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반한분들 제가 댓글 읽었다고 지금 막 기뻐하고 하시는데 제가 다 예측하는 겁니다. 아, 내가 말해도 너무 바보 같았다. 아니, 이 순간에 갑자기 왜 또? 우리 이 프로그램이 멈췄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당황했네. 피자 먹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출근길 공찬이 때문에 너무 웃겼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출근길 때 함께 듣고 채팅 써주셔서 저도 즐겁게 했습니다. 배안 고파요? 이제 슬슬 밥을 먹을 시간이 되죠. 닭가슴살을 먹고 왔어요. 다이어트 하시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요즘 B1A4 라디오가 소확행. 나도 라디오 하면서 댓글 보는 게 소확행. 이제 반하분들도 퇴근하시고 학교 많이 하셨는데 식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반하분들도 밥 먹고 저도 밥을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반하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출근 화이팅입니다. 또 퇴근하신 후에는 그 다음 날 휴일이니까 열심히, 아주 열심히 화이팅해요.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우리 바나, 오늘도 이렇게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 둘, 행복하자. 마지막 곡은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밥을 먹어야겠죠. 딱이네. 비욘FM의 굿타이밍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Yeah. 거기
니보다 편해 나도 따뜻한 남자 너무나 눈이 부셔 예쁜 나만의 남자 길거면 저기 보여 내 눈에만 너 보여 숨길 수 없는 아우라 내게 갈 수 없어 아무나 저기 멀리 네 모습이 보여 스쳐도 우린 느낄 수 있잖아 저 멀리 보이는 눈빛은 뭐라고 말하나 너와 나 모든 게 꿈꿨다